박정희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를 시절하고 최전선에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 장병은 녹음기를 맞아 북한 규례 도발에 대비해 필승의 신념을 기르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규례 침략의 아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경고하고 북한 규례는 지난 10년간 그들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전쟁 도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적의 능력에 대처하는 대항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